중요한 거는 우리 염승환 차장님이 나와 계시다는 거죠. 우리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릎으로 네. 염프로로 임명합니다. 네. 아, 명 진행자. 염 진행자. 이제는 유명한 진행자를 염 진행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아, 그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솔직히 좀 진행은 역시 쉽진 않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아니. 어제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행복해 보이던데. 그랬나요 제가? 은근히 놀이셨던 은근, 은근히 행복해 보이셨어.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 자 우리 어제 저녁 진행까지 해주신 우리 염승환 차장님. 네. 자 일단 오늘 아침은 또 아침에 해주실 일이 있죠? 네네. 네. 그 아까 뭐 잠깐 이제 반도체 얘기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뭐 내년도 반도체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냥 내년 반도체는 뭐 다 좋아진다는 거. 워낙 이제 언론에서도 좀 대서 특필 나오고 있고 아마 내년이 2018년도 어쨌든 뭐 뛰어넘을 가능성 이제 거의 확실해 보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TSMC랑 격차를 얼마나 좁히느냐. 네. 그게 사실 삼성전자 주가에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또 김프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하이닉스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하이닉스는 순수 반도체 회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이제 다변화돼 있으니까 네. 지금 국면에서 오히려 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한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내년도에 5G 스마트폰 보급, 자동차 산업 회복,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좀 계속 가미가 되면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이제 현물 가격이 어제 정말 오랜만에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랐어요?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 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어쨌든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건 마이크론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이던스 상향이. 네. 그래서 내년 보통 이제 현물가 튀면 한 3개월 정도 후에는 또 고정거래가도 튀는 경우들이 좀 나오니까 내년 한 2월이나 3월경에는 이제 고정거래가까지 좀 올라가면서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제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좀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건스탠리는 하이닉스를 16만 원까지 오늘 제시를 했고 삼성전자는 뭐 국내는 아닌데 그 CGS-CIMB라고 이게 중국계 증권사로 알고 있는데 네. 드디어 목표가 10만 원 제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9만 6천 원인가요? 그 키움증권이 제시했는데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요새 분위기가 좋아서 좀 3% 올리는 거지 뭐 3% 있는데. 3% 네. 들은 거야. 걔네들도 3%에서 뭐 빅사이클 온다든지. 아니 우리도 좀 목표 주가 좀 제시해 볼까요, 그냥. 네. 우리 3% 나오는 애널리스트 똑띠하다는데. 네. 네? 야 16만 원. 네. 그 삼성전자도 이제 앞에 공 하나가 붙는 목표 주가 처음으로 외국계 증권사에서 좀 제시가 됐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인데 많은 분들이 뭐 수출주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실질 환 그러니까 실질 실효 환율을 좀 봐야 된다 네. 그런 좀 기사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최근에 당연히 원 달러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빠졌기 때문에 뭐 채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좀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실질 실효 환율을 좀 비교를 해보면 크게 뭐 걱정할 거 없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뭐냐면 이제 그 우리 원화하고 달러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는 게 명목 환율이잖아요. 그냥 네. 수치상 그거와 좀 대비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일본 또 그 중국의 중국. 위안화 뭐 유로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쟁국들 있죠. 경쟁국들하고의 어떤 이제 환율 관계까지 좀 다 따져가지고 네. 종합적으로 나타낸 게 이제 실질 실효 환율인데 아, 네. 이게 뭐냐면 이게 100보다 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105다 그러면 네. 뭐 경쟁국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더 고평가돼 있다. 원화가 그만큼 좀 더 그 절상돼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 네. 100 이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저평가돼 있는 건데 네.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데이터로 좀 이렇게 뉴스에 좀 나온 것도 보면 2017년도에 한 112.5 정도 기록을 했었대요 실질 실효 환율이 네. 뭐 작년도만 해도 108.5인데 이렇게 요즘에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실질 실효 환율은 107.9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과거보다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나라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가 환율 이렇게 그 항상 우려하는 게 그 다른 나라랑 경쟁했을 때 우리나라 원화만 너무 올라가가지고 경쟁력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일본 또 네. 중국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과거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은
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실제 또 여기 기사에 보니까 김효진 연구원이 인터뷰를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따른 가파른 원화 강세 속도로 뭐 수출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네. 실제 실효 환율로 보는 원화 강세 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원화 환율은 뭐 수출 회복을 그러니까 수출 채산성을 훼손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인터뷰를 해준 좀 기사가 공동 저자라고 또 챙기신 거 아닙니까? 네? 공동 저자, 네? 공동 강연자, 공동 저자. 아, 그러네요. 네. 다음 주에 또. 아 보였어요. 강연,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교과서에 항상 나오잖아요. 뭐 원 달러 환율 급락하면 안 좋다 수출. 네. 근데 그거는 너무 그냥 고정관념 같고 네. 실제 상대 평가를 해봤을 때 그렇게 맞아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막을 알아야지 내막을. 네, 네. 그리고 이게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강하다는 것도 수출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글로벌 경기가 좋다는 거니까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보고서 하나는 그 이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이 참 그 뼈 때리는 그런 보고서도 많이 쓰시고 네. 굉장히 기발한 보고서 많이 쓰시는데. 네. 그러니까 또 데이터를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코스피가 어쨌든 한 15% 올랐잖아요. 네. 이렇게 급등한 다음 달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빠질 거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2011년 이제 11월 그러니까 2001년 이후로 이렇게 딱 네. 데이터를 조사해 봤는데 다음 달에 11번 있었대. 이렇게 급등한 적이. 그러니까 2001년 이후로 보면 급등한 아. 다음 달도 강세를 보였던 경우가 11번 중에 10번이라고 합니다. 아, 급등한 달에 다음 달이 오를 확률이. 네, 그러니까 그게 10번 더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10% 이상 올랐는데 네. 다음 달 좀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뭐 11번 중에 10번이 더 다음 달도 추가. 그게 왜 그러냐면요. 통상 그렇게 한 달이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네. 빠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급증을 해요. 맞습니다. 빠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네. 근데 왜 올라요? 어? 그렇게 빠지길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 시장이 그런 게 빠지길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건 대기 매수세가 많다는 뜻이잖아. 아, 반대로 사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지. 아,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정확하게 순환 매더라고. 네. 외국인이 산 걸 외국인이 살 때는 개인이 팔고. 네. 네? 또 개인이 살 때는 외국인이 주고. 네, 네. 기관만 그냥 불규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리들이 또 많이 작용하니까 쉽게 빠지진 않는 것 같고 네. 또 평균 상승률도 다음 달이 6.3%로 적진 않았어요. 월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급등 다음 달이 네, 또 6% 올랐으니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2개월 후인 그 다음 달도 또 강세 이어간 경우가 11번 중에도 8번. 아, 다 다음 달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산병이라 그러잖아요. 양봉 3개. 적산병. 네. 양봉이 3개 나오면 적산병이라고 그러죠. 적산병. 삼 오랜만에 들어본다. 적산 네. 옛날 책에 나오던 용어인데 빨간 막대기 세 개라는 네. 뜻이죠. 아, 그리고 네네. 이제 은봉 세 개를 흑산병이라 그래요. 저도 오랜만에 써. 흑산병 출연하면 골로 간다. 네, 옛날에 그런 얘기 그렇군요. 많이 했지. 부장님들이 네. 김대리 흑삼 나왔잖아. 바로. 하지만 그 흑산병을 이기는 게 바로 흑삼 전탕입니다. 흑삼 전탕.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다음 네. 달까지 하여튼 뭐 올랐던 경우들이 과거 경험상, 많다더라. 네, 과거 데이터상 그랬고 그리고 올해처럼 1년에 2번 이상 급등한 경우가 4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네. 올해 3월에 한번 급등한 적이 4월에 네. 코로나 이거 팬데믹 후에 4월에 바로 10% 올랐는데 또 11월에 10% 이상 올랐으니까 올해 2번인데 이런 경우가 4번 있었는데 그 후에는 대부분 다 5, 6개월 동안 계속 올라갔대요. 또. 뭐야? 아니 조금만 세요. 이제 저 이은택 의원을 내가 불러볼게. 불러서 한번. 아, 불러 안 부를 수가 없게 만드네 그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 검증된 거니까. 근데 뭐 그 옛날에 맞았다고 꼭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이런 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내년 봄 정도에 조정 오지 않을까. 그런 좀 보고서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같은 증권사 이제 하이넌 연구원이 이분은 뭔가 좀 바라는 게 있어서 쓰신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이 33세 무주택 본인인지 모르겠는데 33세 무주택자가 본 싱어게인. 싱어게인이라고 아세요 요새? 싱어게인? 그 예능 프로그램인데 네. 그 예전에 이제 좀 그래도 이름 좀 알려졌던 연예인분들 중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리부팅하는 거죠. 어. 자기를 알리는. 아. 그러니까 한 번에 더 회생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 요새 또 되게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지금 뭐 그 지금 현재 2030이 젊은 분들이 아니면 또 40대
이런 분들한테 한 번 더 좀 이런 프로그램처럼 기회가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도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부동산 네. 또 놓치신 분들은 좀 박탈감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마 주식시장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도 지금 이제 계속 들어오는 게 네. 이제 남은 게 주식시장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에 좀 개인들이 약간 또 매도도 하고 있지만 이 하이난 연구원이 봤을 때는 개인들의 매수 여력을 좀 쉽게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게 그냥 트렌드처럼 계속 들어올 것 같다. 아, 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갈 곳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뭐 싱어게인이 아니라 싱얼롱이야. 싱얼롱. 네. 네. 야, 근데 이분은 하인환 연구원이죠. 네. 네. 이분은 중국 여행 갈 땐 좋겠다. 하인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뭐 거기서 뭐 좀 선물 주고 이런 건 없나?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계속 모발탄 난다. 계속. 아무튼 그래서 네. 아무튼 개인들의 매수가 좀 계속 들어올 것 같고 네. 실제 그 2월달 그러니까 2월부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인 투자가 예탁금까지 매수한 거 합치면 90조 원이거든요. 사실 네. 합쳐버리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리고 신용이 좀 요새 또 많아졌던 기사 나왔더라고요. 저희 사실 저희 당사도 제가 쪽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담보 대출이 이제 또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한도 찼어요? 네 한도가 차가지고. 아 그 좋은 소식 아닌데. 네. 근데 물론 뭐 아직 예탁금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닌데 어제 네. 18조 돌파했는데 뭐 삼성증권도 그렇고 일부 증권사가 이제 좀 한도가 차서 약간 이제 또 신용대출이 멈춘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좀 신호는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58분 넘었으니까요. 네. 시장 상황 한번 좀 살짝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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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이제 코스피가 이제 2,700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고요. 2,700 목전이네요. 네. 900 넘었고요. 네. 일단 900 넘을 것 같고요. 네, 넘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900 넘을 것 같고 코스피는 2,694 정도에 시작해서 오늘 아마 뭐 장중에는 한번 터치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증권사 많은 이제 리서치 쪽에서 올해 뭐 그 내년도 목표치 막 2,700, 800 제시했는데 제가 어딘 뭐, 줄 알고 있죠. 네, 다 왔어요. 지금 2,700 제시한 데 압니다. 네. 네. 그 저 당사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당사 경고. 그래서 증권사 이제 리서치에서도 좀 머리가 좀 아프긴 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올라온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일단 7만 원 넘겨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7만 전자 됐고요. 네, 이제 7만 원 넘을 것 같고 현대차도 지금 한 18만 4천 원. 요새 좀 자동차는 좀 부진했는데 네. 오늘 시초가는 그래도 조금 좋은 쪽으로 좀 출발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파노 얘기하셨잖아요. 컴투스. 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파노 때문에 게임주들? 예, 컴투스뿐만 아니라 다 급등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넷마블이라든가 펄어비스 같은 것도 이미 몇 년 전에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도 네. 안 됐어요. 허가가 안 떨어져서 좀 기대감 높아질 것 같고 거기다가 중국의 드라마 수출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엔터사들 이제 아무래도 좀 약간 한한령 이러다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중국이 열리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져요. 이게 막혔던 밸류에이션이 위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건 상당히 이제 컨텐츠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인 신호니까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나저나 올해 혹시 2,700 예상한 데는 없습니까? 올해는 올해 초에 그러니까 올해 연초나 아니면 뭐 작년 말에 2020년은 2,700이다. 뭐 이렇게 예상한 데는 별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올해 연초 계속 뼈를 때린다. 얘. 아니 그런 걸 우리가 검증을 해야지 맨날 저 연말에 해 놓고 내년 연말에 까먹으면 뭐 합니까? 아니, 진짜 한번 찾아보자. 예. 네, 찾아봐요. 증권사들 작년 11월부터 12월 초에 예. 네. 네? 당사들은 어떻게 됐는지. 자, 올해년 어떻게 예상했는지 여러분 저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시장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원 일단 돌파했고요. 하이닉스가 11만 2천 원 계속 강세입니다. 좀 하이닉스 아주 예. 달려버리네요. 네, 달리고 있고 역시 뭐 넷마블이 5% 아까 그 파노 기대감 때문이고 NC소프트도 3% 그러니까 게임주하고 반도체입니다. 일단 오늘은 투톱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SK케미칼, 뭐 LG전자. LG전자는 좀 증권사 보고서 좀 긍정적인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 이제 강원랜드나 호텔신라도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어제 그 화이자 백신이 승인됐잖아요, 영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SOIL도 아무래도 이제
그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좀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표적인 컨택트 기업들도 강세 보이고 있고, 약간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두산 퓨어셀, 뭐 최근에 동서도 많이 올랐었는데 동서, HMM 이런 좀 기업들은 약간은 좀 하락 반전하면서 좀 빠지고 있고요. 그 외 종목들로는 지금 동아소시홀딩스가 한 5% 오르는데, 이게 아마 그 자회사가 용마로지스가 그 콜드체인 하는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신 유통하면 어차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콜드체인으로 유통해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다시 가는 것 같고, CJ CGV가 지금 3%, 역시 영화관도 이제 정상화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 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면세점 가고 여기도 순환매 도는 것 같습니다. 영화 쪽도. 네. 그래서 CGV에서 팝콘 배달해 준대요. 팝콘은 아,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극장이 하도 안 오니까 집에서 넷플릭스 같은 거 볼 때 팝콘 드시면서 보라고 팝콘을 배달을 해준대요. 참, 하도 안 팔리니까. 참 이게 존니 선생님께서 거기서 강연하시잖아. 네. 참 이게 우픈 현실이네요. 네. 진짜. 예. 그리고 오늘 뭐 W 게임즈 역시 뭐 게임주 일부 강하고. 그 외 쪽에서는 좀 빠지는 쪽은 뭐 오늘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좀 요새 미국도 좀 약간 슬로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LS도 좀 빠지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두산 포스 이런 쪽은 약간 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그 차익 매물로 좀 빠지는 거 좀 쉬어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단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약보합 보이고 있고요. 역시 컴투스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22%. 그다음 위메이드, 펄어비스 다 10% 이상씩 급등했습니다. 이 게임주 하도 안, BBIG 중에 게임만 안 갔잖아요, 사실상. 네네. 그래서 아마 게임주 좀 들고 계셨던 분들은 좀 오늘은 조금 그 행복해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익 IPS, 요새 뭐 반도체도 뭐 조금 이제 소부장 관련 좀 논란은 많은데, 일단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그래도 시총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원익 IPS인데, 네. 오늘 4% 이상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서. 뭐 있어요? 뭐 특별한 뭐 뉴스는 없고, 어쨌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원래 따라갑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그 소부장 기업들이 항상 이렇게 좀 눌렀다가 나중에 뒤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 장비 업체니까. 네, 대표 장비 업체들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어차피 왜냐면은 이게 업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그래서 좋은 것 같고, 바이오는 좀 오늘 안 좋습니다. 바이오니아, 뭐 헬릭스미스, 액세스바이오, 뭐 휴젤 이런 기업들은 조금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2차전지 섹터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좀 지수 말씀드리면 네? 2685포인트. 예, 일단 2700을 찍진 않았고요. 일단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2689 찍고 약간 좀 밀리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1포인트, 뭐 살짝 900포인트는 넘어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오늘 오전에 양시장 합쳐서 1,400억 정도 네. 좀 이례적입니다. 이게 그 지수 오를 때 보통 안 사는 편인데 네. 오늘 아침에 코스피를 일단은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 지금 5분 지났는데 1,000억 샀거든요. 그래서 좀 못 참고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000억 정도 들어왔고, 기관 투자들은 역시 오늘도 한 1,200억 정도. 외국인은 전혀 관망하고 있어요. 그냥 60억 정도 매수하면서 큰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섹터 쪽으로는 역시 게임주가 가장 오늘 좋고요. 뭐 게임, 스마트폰 게임, 뭐 모바일 게임 이쪽 좋고, 콜드체인 관련주, 그다음에 램데시비르, 뭐 가상현실, 반도체 대표주, 그리고 그 외에 면세점, 여행, 영화, 한마디로 백신 반응하는 그런 기업들이 네. 오늘 다 일제히 급등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빠지는 쪽은 전선 업체들하고, 최근에 이제 골판지 제조 업체들 계속 강했는데 한 3일째 네. 지금 흘러내리고 있고, 조선주, 2차전지 이쪽도 약간 좀 빠지고 있어서, 최근에 좀 약간 강했던 섹터들 중에서는 반도체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간 이제 쉬어가자 이런 좀 분위기로 그 출발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주도하는군요. 네, 그죠? 하이닉스, 네. 역시 그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 나오면 뭐 하이닉스가 제일 탄력적이고. 네. 그리고 사실 보면 주가가 올해 거의 못 갔잖아요, 하이닉스가. 사실상 좀 뒤늦게 가는 거라서. 하이닉스가 거의 못 간 게 아니고요. 정확히 한 달 반 전까지만 해도 댓글창에 뭐냐. 아이고, 닉스야. 너만 왜 이러니. 네, 근데 한번 불 붙으면 확 네, 올라가는 그 약간 휘발성이 있는 주식이지. 네. 대형주식. 이게 시총이 2위예요. 한국, 대한민국 시총이 2위인데도. 2위예요.
이제 80조 넘었더라고요. 아, 또 빠질 때는 또 속절 없지. 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경기 산업이라서.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1등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500조 향해 가고 있고 2등이 하이닉스가 그때 50조, 60조 했는데 이제 80조, 90조 향해 이제 레벨업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BBIG들이 좀 이제 좀 초라해 보여요. 약간 시총이. LG화학이 3등인데 60조 정도 되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다 50조인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예전에 뭐 이다수 차장님이 항상 뭐 시가총액 강조해 주신 것처럼 2등하고 1등이 레벨업이 됐을 때 그 밑에 3, 4, 5, 6이 다시 레벨업이 되는지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격차를 메꾸는지 아니면 얘네는 안 가는데 하이닉스가 다시 빠져서 메꿀지 그것도 좀 지켜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때 이제 구력이었지 사실 구력이었어요 구력. 예. 그때 2위 2위 탈락하고 막 그 무렵에 예. 그때 한번 바뀌었었어요. 한번 바뀌었었어요. 예. 예. 뭘 바이오로직스로 바뀌었었나? 아니, 네이버가 한번 네이버로 바뀌었어요. 예, 네이버가 2등까지 한번 딱. 야 바뀌었어요. 오늘 컴투스 저기 주주들은 오랜만에 개 타셨구나 예. 완전. 야 요새 뭐 게임 아니 만약에 아주 뭐 이런 이제 정석적인 투자의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종의 뭐 트레이딩 개념으로 내가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있는데 한 100만 원 정도를 아침에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침 시작하자마자 예를 들어 컴투스를 사 아니면 하이닉스를 사 그러고 나서 뭐 낮 한 12시나 이럴 때쯤 팔아요. 이런 건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내 표정 보이지 지금? 아니 그래서 아니 무슨 그냥 2% 먹고 나와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지금 무슨 김종민 씨나 저 딘딘 씨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명색의 정 프로가 아니 그래도 이제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뭐 그래서 아니 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매매 하신 분들 되게 많죠.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네. 좀 경력이 되시는 분들이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긴 되게 힘들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장중에 움직이는 것도 사실 그건 이제 분차트를 봐야 되거든요. 사실상 이게 분차트 거래량 그리고 호가창만 보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잘 하시는 네, 분들 네. 중에 호가창을 보면 보인대요 주가가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죠. 사실상 아~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벤트 터졌을 때 주가 차트를 봐요. 월봉을 봐요. 근데 주가 월봉을 봤는데 거의 오른 게 없으면 그런 경우는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재료가 나와도 며칠 가는 경우 많은데 최근에 좀 주가 급등한 종목이 또 뉴스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차익 실현의 빌미가 돼버려요. 또 반대로.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경험인데 많이 네네네. 해보시면서 그걸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네. 어느 정도 뭐 자기 원금의 10% 가지고 뭐 짧게 하시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 굳이 뭐 그거를 지금 내가 딱 네. 정프로의 심리 상태를 알거든. 지금 2000 뭐 700 찍었니 뭐 900 넘어가니 했는데 아니 그걸 아시는 12월 들어서는 영 아니지 지금. 아니 그걸 아시는 분이 어떤 그래. 섹터를 들고 계시길래. 아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죠. 아니, 조금 기다려봐. 그럴 너무... 때는 기다려야 네. 돼. 뭘 기다려요? 아니 그 지금 정프로의 포트폴리오가 맞지 않는 그 지금 시장 상황이거든. 네. 시장 패턴이. 네. 그거를 못 배운 데서 싹 바꿔서 따뜻하잖아. 맞아요. 바로 또... 옛날 그 포트폴리오가 뜨는 장으로 간다고. 상승장에는 그러죠. 맞아요. 그 얼마 그렇죠? 전에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닉스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분들 반도체 내가 왜 샀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 자괴감이 있었지. 뭐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사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진짜. 네. 진득권이 들고 계시면. 지금 이 두 분은 이른바 강강술래 가운데 그 술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순환매 한다고 다 언젠가는 내 것도 오르겠지. 내 것만 빼고 다 순환매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아니, 마음을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래요. 이번 장은 너무 강해서 이번 장은 넘어가라고요? 아니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 네. 저는 돈다고 생각해 한 사이클씩. 그럼 그때는 이제 못 간 종목들이 한번 돌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좀 조심하세요. 이제 한 번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과거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네. 주도주가 달린 다음에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게 한 며칠 가요. 그리고 나면 시장이 한번 좀 꺾이긴 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너무 막 이제 와가지고 진짜 주도주까지 뭐 하실 필요는 없고 저도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김현경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어떤 시각이신지 김현경 과장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남에 돌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게 난 것 같다. 안 갔다고 해서 파는 것보다는. 그래서 조금만 좀 인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네. 다 돌아라. 돌아. 강강수월래 순례가 된 느낌. 아, 그거 진짜 시적이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다 또 안대까지 되는 거지. 그때 모래도 깎고. 예, 모래 돌이라도 던지고 싶다니까요. 자, 그럼 오늘 저 일정 같은 거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오늘은 뭐 특별히 일정 없고 저녁에 그 ISM 서비스업 지표 있고 그다음에 뭐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그 현대차 EGMP 그거 공개됐잖아요. 네. 공개돼서 뭐 반응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순우 기자님은 그 페이스북에 그렇게 쓰셨다고 이게 아내가 아내 그 그러니까 차체 크기는 네. 거의 그 이제 이번에 나왔던 거 뭐죠? 그 신차 약간 작은 SUV 정도인데 네. 실내는 이게 공간이 활용할 엄청 커지죠. 네, 그래서 거의 팰리세이드급이다. 뭐가 뭐예요? 그 이번에 이 EGMP를 탑재한 아. 내년에 아이오닉이 나오거든요. 네네. 아이오닉이 나오니까 아이오닉하고 기아차의 CV라는 이제 브랜드로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이 전기차 두 개 좀 나올 텐데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달아서 출시가 되니까 네. 뭐 어떨지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좀 그런 거를 좀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직접 배터리 생산하겠냐. 근데 현대차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공급만 받겠다. 3사로부터 우리 한국의 삼성, SK, LG로부터 공급은 받겠다. 그래서 협력 좀 지속하고 있다. 네. 네, 이런 좀 입장이니까. 그게 생각은 아직 그게 맞지. 네. 그렇게 해야 이게 하는 게. 그 돈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진짜. 그러니까. 네, 배터리 이거 만드는 그리고 게. 그리고 지금 그 다 형들이거든. 네. 네? 구강모 회장 제외하면은 네. 다 형들인데 만나가지고 다 악수하고 했는데. 그죠. 뭐 내가 할래요. 그러면 제 본인이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제너시스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네. 이것도 제너시스가 2016년부터 19년도까지 5만 6만 대가 판매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올해 지금 11월까지만 해서 올해는 현재까지 9만 6천 대 더블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현대차 뭐 이렇게 판매 단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제너시스는 비싼 브랜드라서 일단 거기에 좀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랑 경쟁하는 루시드 에어라고 아시죠? 루시드 에어? 네, 루시드 에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명차? 네, 네? 엄청 비싸더라고요.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전기차 플랜트를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초기 생산 능력은 많지는 않지만 3만 대 최대 40만 대까지 이제 앞으로 만들겠다. 네. 이렇게 했고 여기에 LG께 들어가니까 LG께 전량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까지 독점 공급이다. 이런 좀 기사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좀 뼈 때리는 말 한 거 아마 뭐 비싸다 그런 거죠? 네. 우리 그 수익성 좀 그 비용 절감해서 직원들한테 경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돈 아껴야 된다. 항상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주가 폭락할 수도 있다. 우리 직원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난 일론 머스크가 주가 저번에도 한번 나와서 자기네 주가 비싸다고. 비싸다고. 어? 아니, 근데 더 올라. 더 그러니까 아 진짜 근검절약은 사실은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아마존도 사내 그 뭐라 그래 사풍이 근검절약이래요. 네. 네? 그래서 아마존의 그 구내 식당이 유명하대잖아. 밥 잘 안 줘요? 바나나만 무료로 바나나 한 송이만 바나나 한 개씩만 무료로 준다고. 아 아마존이? 네. 보통 그런 회사들은 막 공짜로 주는 것 같던데. 아니 아니 아마존은 절대 안 그래. 아 구내 식당은 네. 네? 아마존 구내 식당 바리스타가 없대잖아요. 바나나 스타만 있고. 바나나 스타. 아 진짜로 근검절약을 제프 베조스가 세상에 제일 부자 아니에요. 근데 근검절약을 항상 이면지수라고 그러고 그런다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복지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다 풀어줄 줄 알았더니 의외네요 진짜. 아. 예. 근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라서 네. 뭐 근데 어제 좀 그런 뉴스 때문에 주가는 어쨌든 빠지긴 빠졌어요. 어제는 좀 빠졌고 네. 근데 좀 자신감인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인데 약간 좀 엄살일 수도 있지만 지금 테슬라가 시총이 600조에 육박하고 있고 네. 네. 자동차 1위가 도요타인데 200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격차가 지금 엄청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좀 자신감의 표현 또 한번 또 마음을 다 잡자 뭐 그런 좀 경고의 메시지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중국의 오필림이라고 네. LG의 납품 그러니까 그 애플에 납품하는
그 카메라 이제 모듈 회사인데 LG 네. 노텍, 샤프, 오필름 세 개거든요. 결국엔 탈락을 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애플 공급망에서. 그래서 이게 뭐 LG 이노텍하고 샤프 이원 체제로 갈지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의 대표 필름 회사, 그러니까 이 카메라 모듈 회사 하나가 좀 퇴출됐다.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12월 3일 방송 주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 차장은 네. 그 간혹 그 이쪽으로 좀 오세요. 아, 요 자리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우리 염 차장님은 우리도 살아야지 뭐 네. 어떻게 하겠어.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 좀 살아야지. 네. 아니 어제 보니까 네. 그 다 많은 분들이 그 집 두고 어디 가셨냐고 두 분. 네? 아니,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도. 아니 그리고. 네. 슈퍼즈 또 엄청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때는 그렇게 안 나오던 게 네. 네, 우리 염차장님. 정프로가 어제 나한테 카톡 왔더라고. 아, 상처받아가지고 형님 아, 못 살았나 봐 3년 동안. 야, 염차장님 슈퍼챗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